네, 투자가 어려우신 개인 투자자 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미차자 산만리, 이달 9월의 베스트 전문가 주식어부 스페셜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저희 9월 한 달 동안 어부님과 바다같이 드넓은 주식시장 안에서 대물 같은 종목들 수익을 내는 방법 함께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날일수록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주식 낚시꾼의 매매 노하우를 오늘도 모두 담았습니다. 어부님과 함께 떠나는 주식바다 생존기 주식향해 방송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의 베스트 전문가 주식 어부님과 함께합니다. 어부님,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부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시장이 이번 주 내내 힘듭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위로와 함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어부 박충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쫄지 말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시장 조금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좀 주식을 좀 저렴한 시세에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장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이니까 너무들 쫄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한 시간 동안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렴한 구간에서 저렴한 시세에서 주식을 모아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렴한 시세에서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면서 어부님과 함께 대응책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대물통신 연결해서 시장 생생한 상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여러분들도 오늘 뭐 아침부터 계속해서 들었을 이슈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 FOMC 회의에서 어제 새벽 우리나라 시간 한 새벽 3시 한 8분인가 9분 정도에 속보치로 뜨더라고요. 이제 금리는 동결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9월 달에 했으니까 올해는 11월, 12월 이제 네. 두 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동결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근데 요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지금 그 FOMC 회의 뭐 연준 의원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절반 이상이 일단 매파적인 성향이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수장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할배라고 저는 하는데 연준 의장도 아주 이 매파적인 사람.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거시 경제나 이런 거를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금리 인하는 아직 섣부르다. 뭐 금리 이번에 동결했지만 금리 인하에 인하는 되게 섣부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올해, 작년, 재작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 더 특별하게 우리가 뭐 기대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제거가 좀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언제쯤 될 것이냐. 어차피 올해는 안 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안 된다면 내년쯤에는 되겠지. 근데 내년 언제쯤 될까가 아주 관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점도표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면 내년 상반기는 좀 힘들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가야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연준의 목표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네. 물가를 잡는 거죠. 주식 시장 이건 신경 안 써요. 네. 뭐 경기가 살든 뭐 하든 신경 안 써요. 네. 오로지 거의 고용
고용. 고용과 인플레이션 잡는 네. 거. 이 두 가지에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뭐 금리 동결하고 뭐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만 결국에 맨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지표도 계속 뭐 소비자 물가지수 뭐 CPI라고 하죠. 뭐 이런 거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부담감 있는 거는 어차피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대신에 만약에 유가가 안정이 되면 확 안정이 되면 올해 유가 안정이 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최대 산유국들이 뭐 감산 뭐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가가 뭐 100불 간다는 소리도 있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이 지표상으로는 금리를 인하할 만한 좋게 포장된 어떤 부분은 아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포장을 누가 봐야 되느냐? 연준에서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연준이 보기에는 아 아직까지 금리 내리기는 아직 멀었어.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나 뭐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여러 가지 줄기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큰 줄기에서만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는데 시점이 언젠지 그게 조금 문제일 것 같아. 유가 내리면 좀 더 좋아질 거고 대신에 중간중간에 고용지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나오는 거 보고 대응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내년 하반기라고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는 단행할 수 있어. 요 정도만 한 5분 정도의 시향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여러분들 네. 같이 뭐 말씀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한번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네. 그냥 제가 진짜 많이 수학, 산수 네.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네. 그래도 대략 봐도 오늘 하락 종목수가 거래소가 802개, 네. 그다음에 코스피 쪽, 코스닥 거의 쪽이 1300개. 지금 네, 1,390여 개, 네. 대충 봐도 한 2,100개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상승 종목수 한 270개, 280, 300여 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많이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라고 그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 종목 상담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종목 상담 위주로 할 거예요. 뭐 사고 싶은 종목도 네.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오늘 내 종목이 한 5%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지금 한 20% 손실인데 5% 더 떨어졌어. 나 이거 죽겠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 종목들 떨어졌을 텐데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뭐 크나큰 거래량으로 악재가 떠서 하락한 종목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급마저도 지금 잠시만요. 여기 업종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업종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조금 작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좀 거래량이 좀 잘 보여야 돼요. 네. 볼까요? 예, 거래소에 지금 오늘 일봉 차트입니다. 네. 거래소 일봉 차트 오늘 1.75% 하락했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밑에 여러분들 거래량 보이시죠? 없네요.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많이 터졌을 때 거래량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차트를 조금 더 늘려보면 작년에 대비해서는 지금 뭐 거의 잔디밭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무서워서 판 사람들이 좀 있긴 있는데 만약에 10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중에 한 10명 정도 팔았다라는 거예요. 한 5명 정도 팔았다라는 거예요. 네. 막 50명, 80명, 90명이 막 팔았다고 하면 아 이거 뭐 큰일 났다라고 뭐 걱정하셔도 되겠지만 100명 중에 한 5명, 10명이 판 거 가지고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 없다. 요즘에 지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이런 스타일의 계속 흐름이 연출되고 있으니까 너무 쫄지 말자라는 말씀. 어쨌든 결국에 우리는 저렴한 시세 저렴한 시세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가는 거 그게 제 목표고 여러분들의 목표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아니겠죠. 제 목표인데 그 목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저한테 그의 얘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한 달 동안의 네, 생존기입니다. 동안? 네. 한 달 동안 생존기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벌써 오늘 내일밖에 안 남았고요. 다음 주도 올화. 네.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남은 5거래일 동안 5거래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갈 테니까 제발 막 불나방 같은 종목들 있죠. 막 폭탄 돌리기 하는 그런 종목들에 여러분들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아까 이 CJ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도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내년에 금리 인하 뭐 연말이 됐든 뭐 하반기가 됐든 상반기가 됐든 어쨌든 기대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거는 기대감이 나오고 나면 보조지표가 또 좋게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다라고 해서 막 시장이 떠서 올라갈 때 그때는 여러분들 이미 늦어요. 그때는 이제 매매 패턴이나 매매 방식, 기법 이런 걸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장에는 안 맞아요. 그 기법이. 근데 지금 장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뭐 가두리 패턴, 그물망 패턴 이런 게 잘 맞는데 네. 그때 가면 또 다른 패턴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승장에 맞는 기법, 하락장에 맞는 기법, 횡보장에 맞는 기법이 다 따로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가서는 이 가두리 기법이나 그물망 기법으로 이 두 기법 자체가 뭐냐면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워주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올라갈랑 말랑 할 때 이 종목을 모아가는 지금이 딱 맞다는 거죠. 네, 그런 네. 기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시면은 옆구리 차고 계시면은 네. 저는 이번 시장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말씀 장담할게요. 네. 웬만하면 제가 장담 안 드리는데 수익 낼 수 있는 기술 하나 여러분들 옆구리에 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 시장에 잘 맞는.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 오늘의 내일의 대물 종목 도전 종목이 네. 오늘도 한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 패턴이나 기법에 맞는 그런 종목을 하나 또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말씀드릴 때 또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일진 파워 네.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그러니까 CU박스에 이어서 또 좋은 결과치를 드렸죠. 자, 그 부분까지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잘 보시고 또 내 종목은 또 어떤 자리에 있는지 종목 상담도 하시고 한 시간 동안 저랑 같이 바쁘게 한번 움직여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네, 9월 FMC 이후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으나 매파 동결이라는 말이 나왔죠. 동결은 했지만 금리 인하의 시기는 멀리 있다. 내년 하반기 예측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짓눌렸습니다. 다만 오늘 조정 거래량 없는 조정으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야기 주시면서 9월 남은 시간 동안 어부님과 철저하게 투자 대응책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시장 특히나 힘들었기 때문에 어부님께서 저희 마지막 코너이죠. 어부 패턴 종목 상담 코너에서 다른 날들보다 더 많은 분들, 더 자세히 종목 고민들 봐드린다고 합니다. 누구나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요.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저희 700분 넘게 계시는 어부님의 채팅방이 뜨죠.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42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힘들게 했던 종목들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저희 잠시 후 어부 패턴 종목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부님 다음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또 상승하는 종목, 어부 패턴에 맞는 또 이런 오늘의 대물 종목도 있었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그저께는 네. 대물 종목 도전을 안 했습니다. 네. 시장도 좀 안 좋았고 제 패턴이나 제 기법이나 제 기준과 원칙에 맞는 종목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여러 종목들이 보이면 뭐 그때 한두 종목씩은 조금 더 주겠다.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그쵸. 드렸는데 오늘은 그러면은 시장이 안 좋았는데 왜 가지고 나왔습니까? 대물 종목도 있고 도전 종목도 있고. 네. 네. 오늘은 왜 어떻게 여러분 종목을 가지고 골라서 제 기준에 맞는 걸 가지고 나왔습니까?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늘 대물 종목은 대물 도전 종목은 아니 오늘 특징주 그 대물 종목부터 봐야죠, 어머님. 아, 특징주부터 먼저 하나. 네. 더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여기 차트가 안 나오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느라 어머님께 살짝 헷갈리셨어요. 네. 네. 자, 오늘 삼성전자를 가지고 그쵸?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막 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뭐 설명을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네, 오늘 하락을 했는데도. 네. 자, 삼성전자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최고점이었습니다. 한 8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고점, 그다음 고점. 자, 우리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봐요.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었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그었더니,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하락 추세를 그러니까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구간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8만 원짜리가 5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고, 아, 그럼 뭐 조정 별로 안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만큼 거의 뭐 8만 원에서 5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다면은 네. 3만 원인데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죠. 뭐 한 3만 원이니까 8324, 8432 뭐 한 40%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 적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 작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힘들었잖아요. 종목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거리 없이 계속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이 종목을 하락은 했지만 가지고 나왔냐면 결국엔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를 벗어났고 하락 추세를 벗어났고 확대해서 보게 되면 가두리 패턴이 여기서 나와요. 네. 네모난 과매도 구간이죠. 네. 네. CCI 지표를 사용을 해서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CI 지표를 사용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네모칸 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 네모칸. 거기다? 자, 이 네모칸은 네. 이 네모칸은 뭐냐면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이에요. 과매도 구간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CCI 지표상 기준선 0을 돌파하는 추세 자리입니다. 전환 시그널. 추세 전환 시그널입니다. 네. 아, 우리 이제 앵커님도 막 가두리 패턴은 한 달 동안 배웠잖아요. 한 달 동안 배우셨는데 네. 이제 거의 뭐 완벽하신 것 같아요. 좀 마스터했나요? 네. 네. 그러면 이때부터는 꾸준하게 모아간다. 이게 바로 가두리 기법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본다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렇게 긴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네.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워주는 어딘가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그 기준을 저는 CCI 지표를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상승 추세가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추세를 우리는 보통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드릴게요. 네. 이제 다 지어 놓고. 근데 지어 놓고 보면 이게 안 보여. 근데 제가 그려 드리면 보이는데 어쨌든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엔 이런 하락 추세였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그려놔도 아 이건 하락 추세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죠. 인지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 보시면 이렇게 그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여기가 최저점이었는데 그 다음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렇다면은 아 여기가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키는 상승 추세 초입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가격에서 수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추세를 잘 타고 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제가 왜 이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 뜬금없이 네. 말씀을 드리냐면 가두리 패턴이 포착된 종목이기 때문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 추세를 타고 가는데 여유분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노려볼만하다? 네, 아니 노려본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지금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가 추세는 아직 남아있고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시가총액이 한 4,
400조 정도 됩니다.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400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코스피 총 시가총액이 지금 조금 떨어져가지고 한 2000조 정도 될 거예요. 오. 그러면 거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쵸. 예,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상승 없이는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코스피도 지수는 조정받는다. 거의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랑 우리 코스피 지수 차트랑 붙여놓으면은요, 같이 놓고 보면 거의 비슷비슷할 때가 비슷한 구간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 뭐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 있고 삼성전자는 물론 뭐 종목이 아니라 지표라고 제가 가끔씩 또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많이 남아 있으니까. 결코 지금은 쫄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어떻게 하면 된다? 모아가자. 지금은 저점에서 모아가는 종목들 많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대물통신 통해서 시장과 가두리 패턴에 포착된 삼성전자 오늘의 대물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 앞으로 대시세가 예측이 되는 도전 대물 종목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먼저 도전 대물 종목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화면 통해서 안내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대물 종목입니다. 저희 TV 생방송 중에는 대물 종목, 대시세 예측되는 종목의 이름이 공개가 됩니다. 도전 종목의 이름은 TV에서 제시가 되지만 이 종목에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투자 전략은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알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어부님의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4글자 4242 누르면 입장 가능합니다. 대물 종목의 이름뿐 아니라 자세한 실시간 투자 대응 전략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부님 그럼 저희 오늘 또 네. 기대되는 도전 대물 종목 세 번째잖아요. 네. 어떤 종목 또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좋습니다. 인베스트를 준비를 한번 네. 해봤습니다. 꼽으신 이유는요? 네. 자, 이 종목이 최근에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네. 이제 벤처 캐피탈 이제 뭐 투자 회사인데 8천억 규모 우리나라 이 벤처 기업들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의 8천억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주가를 보니까 너무 싸, 너무 저렴해. 아, 이 정도면 뭐 움직일만 한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차트를 봤더니 너무 저렴한 거야. 그리고 딱 나서 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보니까 가두리 패턴도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차트를 에이티넘 인베스트 차트를 보게 되면 자 7,000원짜리였습니다. 7,000원짜리가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00원대에서 주가가 허덕이고 있더라고요. 2,000원대에서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유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부분이고 자 본격적으로 하락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700원에서부터 지금 최근에 2,000원대까지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았어요. 거의 네. 뭐 한 3분의 1 정도 주가 하락을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자 이제 하락 추세를 여기서부터 벗어납니다.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과매도 구간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선 0을 돌파하는 이 순서대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돼요. 기준선 돌파가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요 기준선 돌파가 요 후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 기준선 돌파 종목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부터는 쭉 모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락 추세는 벗어났습니다. 하락 추세는 벗어났고, 주가를, 이제 일봉 차트상 계속해서 제가 확대를 시켜보니까, 중간에 여기 하루치 지금 네모 칸이 나왔어요. 과매도 구간이 나왔어요. 어부님 별로 많이 빠지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과매도가 나왔죠?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앞쪽에 충분히 한 달 이상 기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쯤 돼서는 어디서 한번 훅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 이런 과매도 구간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또 얘가 여기서 중간에 조금 이 상승 추세를 조금 벗어나더라도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거는 좀 기울기가 조금 더 완만한 상승 추세 종목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전에 7,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대 움직이고 있으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종목도 여기서부터가 2022년 초부터 현재까지 지금 조정이었어요. 조정 구간. 그러면 기간 조정이 이 정도면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제 차트에는 지금 이동평균선이 없습니다. 제가 가급적 깨끗하게 쓰는 스타일이라서 네. 이동평균선이 없어요. 분명히 지금쯤은 거의 이동평균선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뭐 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동평균선이 아마 여기 거의 모아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역배열 구간. 그 다음에 지금 한 이런 구간은 이제 이평선이 밀집 구간.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간다면, 여기 구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된다? 정배열 구간으로 접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이 중간쯤 어디에서 추세 전환 시그널을 보면서 우리가 주식을 모아가자라는 거예요. 주식은 딴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저렴하고 뭐 기업도 괜찮고 뭐 그렇게 뭐 잡기업이 아니고 뭐 어느 정도 뭐 매출도 좀 나오고 뭐 시장에 조금 인기 좀 있고 옛날에 한번 오를 때 막 팡팡팡팡 올라왔고 시장에 잘 알려진 종목들이 있어요. 에이튼 인베스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네포트에 하나 둘 이렇게 포진을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씩 킬 때 어떻게 된다? 큰 수익을 준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벌써 지금 일진파워도 여러분들께 네. 소개를 시켜드렸고 지난 대물 종목이었죠. 네. 네. CU박스도 박스. 여러분들께 지난 대물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 종목들이 소개시켜드린 시점에서 네. 그다음에 오늘까지 최고점까지를 연결을 수익률 한번 네.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네. 두 종목 합치니까 거의 한 90%가 넘더라고요. 대시세네요, 정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불나방 같은 종목들 중간에 뭐 언제 들어가 가지고 물리죠. 그러니까 뭐 물리는 것도 물리는 거지만 수익이 나도 계륵이에요. 뭐 14%, 15%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얼마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5천만원치 사실 거예요? 못 사요. 원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한 30분마다 뭐 위쪽으로 VI, 막 아래쪽으로 VI가 한 번씩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사요? 많이 사봤자 1,200만원이라고. 그럼 그 수익 나봤자 몇 퍼센트 수익 나봤자 그냥 점심값, 뭐 담배값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주식 투자는요, 수익을 내서 뭔가 우리 삶을 좀 윤택하게 하고, 생활비도 좀 보태고, 뭐 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지금 이어지는 시간은 이제 곧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한 종목, 그 다음에 또 사고 싶은 종목, 또 우리 가두리 패턴은요, 추가하면서 타점도 잡을 수 있어요. 네. 방금 그 패턴 보셨죠?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많이 사가지고 계실, 고통받고 계실 거예요. 언제쯤 추가 매수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단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남은 다음 주 방송까지 대시세 예측 종목, 대물 종목 방송마다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내일의 대물 종목 에이티넘 인베스트였습니다. 어부님의 기법인 가두리 패턴 나온 종목이고요. 뉴스 모멘텀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은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저희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
다음에 빌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424에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이어지는 종목 상단 신청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또 비중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잠시 후 종목 상담 시간에서 어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상 보고 종목 상담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고기를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무조건 살아남게끔 해줄 거야. 꾸준하게 기준과 원칙 지켜가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 대물 종목들이 한 번씩 걸린다면 이번 방송에서 내가 다 알려줄게. 주식이랑 다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네, 어부 패턴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고 계시죠. 먼저 익절사랑님의 파맵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종목 고민은 아니고 편입 여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차후 편입하려고 보고 있는데 가두리와 이 그물망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주셨거든요. 파맵신 어부님, 지금 어떤 패턴에 맞는 종목일까요? 네. 네. 일단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좀 이렇게 좀 사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자 파맵신 뭐 일단은 2만 원짜리가 1,400원, 3만 3천 원짜리가 1,000원대.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너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 저렴하긴 저렴해요. 그러면 왜 저렴해졌는지 이유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오늘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호가창이거든요. 투자 주의가 걸려 있네요. 아, 뭐 단일 계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말 많고 탈 많은 종목이 될 수 있어요. 네. 뭐 불성실 공시라든가 그다음에 예전에 뭐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이런 거 미제출 뭐 때문에 뭐 지연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걸 다 이제 차치하고 패턴으로만 일단 풀어드려도 지금 최저점이 나왔어요. 신저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그냥 여기서부터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 추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이에요. 나중에 얘가 여기서 뭔가 좀 더 옆으로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기간 조정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1,300원대를 더 이상 깨지 않고 이렇게 기간 조정 받으면 그때 가두리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때 사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기업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아무리 네. 기업 뭐 가두리 패턴을 잘 맞고 그물망 패턴을 잘 맞고 뭐가 좋고 해도요. 네. 중요한 건 기업 내용이 별로다. 기본적 분석이 안 된다. 그런 종목들은 이런 말씀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끼세요. 제끼고 주식시장은요 아직 2,400개, 2,500개의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개예요. 이한테 목숨 걸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은 김희걸님의 SY 보겠습니다. SY 매수가 6,540원, 비중 40%로 꽤 크세요. 오늘 종가는 5,930원이었는데요. 어부님, SY는 혹시 어떤 패턴에 맞는 게 있고 또 괜찮아질 종목일까요? SY 매수가가 6,540원이요? 네, 6,540원. 뭐 잘못 쓰신 거 아닌가? 네. 거기에다 비중도 40%. 자, 이분은 지금 아주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네. 걱정이 아주 많으실 텐데, 제가 웃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러니까 한번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지금 제가 6,400원대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기가 이제 뚫지 못하는 저항대 아닌가요? 저항대도 저항대지만 네. 우리 가두리 패턴이 뭐죠? 하락 과매도 구간에서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대시세 초입 구간을 노려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렴한 시세에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6,500원인데 지금 요 밑에 보면은요.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이 3,000원이에요. 근데 6,500원을 샀어. 그럼 어떻게 된다? 비싸게. 그러니까 지금
뭐 한 50평짜리 50억 아파트가 50평짜리 50억짜리 아파트를 어디 부동산에서 장난쳐가지고 이거 100억인데요 그러니까 어 그래요? 어 나 지금 한 200억 있으니까 어 알겠어 그 100억 주고 내가 그 50평짜리 아파트 사줘 그 샀어. 그러면서 옆에 주변 시세를 딱 보니까 똑같은 평수가 전부 다 50억이야 똑같은 아파트가. 자 그런 개념이에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줄여서 보면 최소한 뭐 가두리 패턴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여기 정도만 됐다라고 보면 여기 정도만 됐다라고 보면 지금 이 자리가 5천 원짜리가 3천 원대 그래도 누가 봐도 좀 저렴하죠. 그리고 또 구간 구간별로 한번 제가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6천 원짜리가 4천 원대 그렇게 비싸진 않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6,500원에 사셨대요. 6,500원에 사셨으면 6,500원이면 여기에요, 선이. 물론 이 종목이 나중에 뭐 8,000원, 9,000원, 만원 못 가란 법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뭐가 좋아도 얘가 나중에 지금 사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 부담스러운 자리. 왜? 단기적으로 2,000원짜리, 3,000원짜리가 6,000원, 7,0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딱 저기만 가두리 패턴이나 뭐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뭐 적용이 안 돼요. 네. 적용이 안 되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이 추세를 타고 간다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45도 잡아도 4,700원 정도까지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란 법도 없어요. 또 여기 저항을 막고 이런 식으로 타고 그나마 이렇게 움직여줘야 다행이다. 그렇지 않다면은 얘는 지금 이 45도 각도에서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다? 이런 하락 추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통의 시간이 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중간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매수가라도 낮춰야 되는데 비중이 40%예요. 크세요. 평균 매수가 낮추려면 최소한 20, 30%는 더 사야 돼요. 그럼 한 종목에 70%, 80%가 되는데 뭐 SY에서 만약에 수익 못 내고 손실 나면 주식 접으실 건가요? 이 평생 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인데 자 이분 잘 오셨고 오늘은 공개 방송이었고 다음 주 화요일날 공개 방송이 아마 진행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장 중에도 저 어디 나가지 마시고 장 중에도 계속 저를 괴롭히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안 살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지지 라인만 좀 잡아 본다면 지지 라인도 얼마 많이 남지 않았어요. 5,500원 정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다음 지지 라인이 너무 밑이에요. 한 4,000원대란 말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좀 지지를 받아 줄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아니야 나는 뭐 이 돈 없어도 되는 돈이야 또는 나는 이건 여유 있는 돈이야 10년이고 20년이고 가져갈 수 있는 돈이야 뭐 그 안에 언젠가 한번 오르겠지 SY 그러시면 몰라도 일단 지지 라인을 잘 설정해서 보시고 그 라인이 있다면은 팔라 그래도 미안하네. 여기는 지금 비중까지 40%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저 같으면은 일단은 최소한 그 라인에서는 절반 이상은 좀 줄여보자 이 정도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10분가량 남았는데요.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종목에 대한 고민들, 힘든 종목들 모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어부 30일 검색을 하시면 저희 700분 넘게 계시는 어부님의 채팅방이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4글자 42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남은 방송 시간 동안에 어부 패턴에 맞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카스님의 그린 케미칼 보겠습니다. 매수가 11,750원, 비중 10%인데요.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놓아줘야 되는지 어부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고 최근 고점, 전고점 부근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난 5월경 갖고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박카스님 아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분 이제 저희 방에 조금 오래 계신 분이죠. 네, 조금 계셨는데 방송을 볼 때는 제가 차트 보여드리고 설명하면 이해가 가는데 맞아요. 막상 이게 실전에 들어가서 아침에서 장이 열리면 빨간 불 들어오는 관절 걸린 손가락이 자꾸 움직인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취미생활로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저도 바둑이라는 취미가 좀 있습니다. 바둑이라는 취미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너튜브나 그다음에 뭐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정석이 있어요. 뭐 화점 정석이 있고 삼삼 정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석이 있어요. 책을 딱 볼 때는 이해가 돼. 누가 나와서 설명하면 저도 이해가 돼요. 이럴 때는 여기다 두고 저기다 두고 이렇게 돼야 저 사람 집은 요만큼 지어주고 내 집은 이만큼 짓는 겁니다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막상 제가 가끔가다 인터넷 들어가서 바둑을 한 판 딱 두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집은 한 집도 안 지어주고 싶어. 다 내 집만 만들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정석이 다 없어져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요게 어디까지 버전이었냐면 제가 10년 전 버전이에요. 근데 요즘에 바둑을 두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 집을 다 지어줘요. 상대방을 100집을 지어줘. 그리고 나서 나는 101집을 지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둑은 어차피 한 집을 이기나 100집을 이기나 승패는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한 집을 이겨도 반집을 이겨도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제 저는 그 정석을 이해를 한 거예요.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여기 박카스님 이분도 자꾸 잊어먹어요. 나이가 좀 많아서 그래요. 뭐 그런데 6학년, 7학년이 되셔도요. 네. 이거를 온전히 내 것으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뭐 10년, 20년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실 때 좀 신경 써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둑처럼 100집 지어주고 101집만 지어도 난 이긴다. 라는 이해도만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부럽지가 않아요. 주식 차트도 어떤 종목이든 많이 올라가는 거 부럽지 않아요. 왜? 내 기준이 있으면. 저렴한 시세에 사 모아둬야 나중에 큰 수익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뭐 포모 현상이라고 그러나요? 뭐 옛날 에코프로 막 올라갈 때 그때 있잖아요. 네, 몰리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주식 종목 상담인데 뭐 우리 박카스님한테만 특별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식을 우리 일요일 TV 여기를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자,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아까 그린 케미칼이라고 하셨죠. 만 천 원 700원, 그러니까 한 12,000원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2,000원 자리에다가 제가 한번 자리를 선을 그어볼게요. 네.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 여기쯤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한 4월. 그 정도가 지금 딱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 좋은 자리다. 매력적인 자리. 네. 네. 근데 얘도 보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할 때 이걸 이해를 하세요. 자, 이렇게 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뒤에 매물이 많아요. 윗골이 달린 캔들이 많아요. 거래량도 여기에 지금 한번 터져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날 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 종목이 17,000원, 2만원, 3만원, 4만원 갈 거라는 생각만 하고 산 거죠. 이해되셨죠? 자, 패턴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저점이 어딘가요? 여기, 이틀 전에 최저점이 나왔고, 최저점 앞을 지나가는 추세선을 긋는다면, 얘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이 나와야 돼요. 어떤 무언가의 재료가 나오던가 수급이 한번 터져주던가 그런 부분이 나와야 조금 더 기다려 뭔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 지금은 아직 뭐 가져갈까요? 아니면 뭐 조금 버릴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라면 지금 맨 마지막 라인이 6,850원입니다. 또 시장이 조금 흔들려가지고 6,850원 거래 없이 잠깐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잡고 한 6,700원, 6,500원 정도. 어차피 지금 손절해봤자 마이너스가 큽니다. 그 때문에 조금 더 기간 조정, 이런 기간 조정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부님께서 고민들 정말 자세하게 봐주고 계신데요. 오늘이 또 이번 주로는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이 방송 외에도 또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에서 또 어떤 강의 진행되는지 한번 소개도 해주시죠.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가두리 패턴을 네. 오늘은 이제 가두리 패턴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그물망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설정하는 설정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설정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설정 값을 조금 바꿔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뭐 패턴들, 그다음에 뭐 설정 영상들, 그다음에 장중에 오늘도 거의 뭐 아침에 한 10시 반부터 한 12시까지 계속 채팅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장중에 저랑 같이 소통도 하시고 또 들어오시면 저를 괴롭히실 수도 있어요. 어부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오늘 그런 거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답변하느라고 아주 그냥 저 손가락에 관절염 걸릴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어디 가서 하소연 못하는 거 우리 방 들어오셔서 하소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부님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가두리, 그물망 같은 어부님의 패턴에 맞는 강의와 함께 패턴을 설정할 수 있는 영상, 그리고 패턴에 대한 실전 교육까지 진행이 됩니다. 대시세 추입 종목 포착, 가두리 패턴과 그물망 패턴, 설정할 수 있는 어부님 제작 영상과 함께 실전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어부 30일 검색을 하시고요. 저희 750분가량 계시는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424에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 종목 고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파님의 우정바이오 볼게요. 비중 15%, 매수가 8,653원. 오늘 뉴스가 떴던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이런 뭐 치료로 암조직 제거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보였는데 이 우정바이오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현재 지금 패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 네. 수급으로 좀 풀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우정 방금 이분은 제가 아는 분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가격도 비슷하고 어부님의 찐팬이 많으시네요. 이건 지금 손실률이 거의 비슷해요. 네. 손실률이 좀 비슷한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쨌든 지금은 하락 추세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락 추세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좀 수급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차피 지금 상한가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지금 뭐 여기서 더 추가 매수하고 뭐하고 할 상황이 안 돼요. 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놔두시고 만약에 그러고 나서 얘가 만약에 뭐 내일도 상, 내일 모레도 상, 연상, 축상, 점상 막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최소한 그러니까 손실을 좀 최소화하면서 나오는 탈출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또 수익 전환도 될 수 있고. 대신에 이제는 만약에 이 종목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얘가 바로 올라가면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여기는 저점 2,500원 대비 많이 비싼 자리가 될 테니까 이 윗자리가 된다면.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종목들을 보고요. 조금 떨어져라, 떨어져라. 뭐 죄송하지만 좀 떨어져라, 떨어져라. 횡보해라, 횡보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 없이 좀 횡보해라, 횡보해라 이렇게 기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나오면 가두리 패턴에 맞춰가지고 이 종목을 어떻게 한다? 편입을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할 수 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얘는 이런 하락 추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부터 하락 추세를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가 지금 가두리 패턴 안 만들고 그냥 훅 가버리면 안 되겠죠. 제발 살 수 있는 타이밍 줘라. 살 수 있는 타이밍 줘라. 그렇다면 여기 어디에서 나는 이 종목을 사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 낮추고 10%라고 하셨으니까 한 5에서 10% 더 사시면 되겠죠. 네. 추가 매수해가지고 나는 수익 전환하고 나오련다. 이런 작전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고민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어부님과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부님의 패턴인 이 그물망과 가두리 패턴 설정할 수 있는 영상과 각종 실전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검색창에 주식 어부 30일 검색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 숫자 네 글자 424에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주식 어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부님과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고 내일은 대한개미구조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